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. 이번에 제가 그 방송 출연을 하면서 그 SBS 건강비결 좋아요란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.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요.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오,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.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다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무슨 무릎 관절염 때문에 치매가 생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유명한 논문들 38만 명씩 조사하고 그리고 몇백만 명씩 이렇게 조사하고 한 그런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관절염이 심해지면 치매가 올수 있다고 하는데요.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도 걸릴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관절염의 정의가 이 퇴행성 관절염, 이 골관절염이라고도 하는데요. 자, 이거는 관절의 연골이 다 닳게 되면 뼈하고 뼈끼리 부딪혀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거를 통칭해가지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쓰면은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. 이 말이 되는 건데, 뭐 여러분들 운동선수나 배구선수 김연경 씨도 이 무릎에 연골판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다고 해요. 그렇게 뭔가 젊은 나이에도 뭔가 무릎을 많이 쓰거나 내가 무리를 하게 되면 이 어른들이 걸리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로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, 자, 여기 찾은 제가 이 논문에 보면, 자, 여기 영어로 딱 적혀져 있죠. 여기 보시면, 자, 이 관절염이 치매 발병률을 증가시킨다.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, 타이완, 대만에서 이 연구를 조사를 했어요. 자, 이 조사를 한 게, 절대 뭐한 몇십 명 가지고 이 얘기를 한게 아니라 어마어마했어요. 이 조사한 게 보면 자 환자 3만 5천 명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환자는 한 10만 명 정도 돼요.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가 3만 5천 명이고 그게 없는 대조군 환자가 7만 명 정도라니까 총 10만 명의 환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기간도 이 자료를 가지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3년 동안 거의 10만 명 되는 이 관절염 환자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뭐로 나왔냐. 이 관절염, 골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가 훨씬 더잘 걸린다. 그게 확실하다.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게이 논문 하나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, 이번에는 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논문을 조사한 논문이에요. 쉽게 말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매가 올수 있다라고 연구한 이 6개의 논문을 분석한 논문이 되는 건데 그 논문의 자료 결과를 취합을 해본 거죠. 그러니까 1등부터 6등까지의 자료가 있으면 이거 전체를 가지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까? 그거를 조사를 한 거고 이 조사에서 쓰인 자료는 사람 수가 388,252명. 이거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인구 아닙니까? 이 정도 이렇게 38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절염이 생기면 치매가 오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으면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이쪽에 관절염이 있으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이론도 보게 되면 2014년도 이 페르난도에서 조사한 논문을 보면요.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관절염 없는 사람보다 관절염 있는 사람이 치매가 73%나 많았다고 해요. 말도 안 되잖아요. 거의 뭐 절반 훨씬 넘게 이런 사람이 치매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그 원인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관절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자, 이때 생기는 문제가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요. 그러면서 몸의 전신 염증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 염증이 자 이게 뇌조직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. 뇌조직을 공격을 하고 또 그거 말고 이 보통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심혈관 질환, 고혈압, 당뇨까지 동반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 말이 되고 이런 것들도 동시에 뇌조직을 공격을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염증 매개 물질이에요. 내 몸이 아프고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RL 베타나 그 다음에 여기 CRP, ROS, 이게 다 염증 물질 이름이에요.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, 이 혈관을 공격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, 그리고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에 아주 안 좋은 물질이에요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뇌를 종합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, 뇌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도 잘 생기고,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, 그것도 잘 생기고, 그 다음에 인지장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뇌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
이 논문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밝혀낸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? 관절염 생기면 치매가 생길 수 있다.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. 이건 진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, 그러면 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안 아프게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머리 건강, 이 치매도 안 오고 정신도 멀쩡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. 그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이러면 꼭 바로바로 치료를 하셔야 이게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영상 참고 잘 하시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관절염이 있는데 요즘에 계속 깜빡깜빡한다, 그러면 그건 어쩌면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치매가 더 빨리 오니까요. 최근 들어서 뭔가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지면 꼭 치매 관련 검사를 미리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아프고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. 오늘 영상 참고 잘 하시고요. 아프지 않게 튼튼하게 관리해서 병원 찾아오지 마시고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 아, 좋아요와 구독 필수입니다. 좋댓구알.